하루에 인슐린 주사 6번을 맞아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상태였다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목회자 송혜복 씨를 만나봅니다. 송혜복 씨가 건강에 이상을 느낀 건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눈이 침침해지더니 급기야는 시력에 이상이 생긴 건데요. 송혜복 씨는 그때까지 이 모든 증상이 당뇨 때문일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제가 한 18년 전에 몸 상태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 증상이 소변이 그렇게 많이 마려워서 잠을 잘 때 한 세 번 정도 화장실을 꼭 가야 되고 또 평상시에는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물을 보통 한 5병 정도를 마셨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니까 또 소변도 그렇게 많이 마렵고 몸이 무기력하고 지쳐있고 심지어는 제가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 소변이 마렵고 그래서 설교 도중에 화장실 간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런 심각함이 그 당시 있었고 그 성도들이 목사님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가까운 그 병원에 갔더니 당뇨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심각하다, 좀 너무 늦게 온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고지혈증에 당뇨에 고혈압에 이 세 가지가 같이 이제 동반을 해서 이런 몸으로 어떻게 그 활동을 하셨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심각해서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나 이거 참 목회 못하겠다 이거. 이런 상태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 책을 읽어도 그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를 않으니까 왜? 피곤하고 지쳐있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심각하게 목회도 접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빴습니다. 눈도 잘 안 보였어요. 눈도 안 보여서 뭐라고 할까요? 강단에 서면 성도들 얼굴이 전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좋으니까 모든 삶이 답답하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짜증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 짜증나니까 자꾸 저희 아내한테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아무리 마셔도 사라지지 않는 갈증에 하루에 화장실 가는 횟수만 무려 15번 이상. 몸에 리듬이 깨지다 보니 몸도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송혜복 씨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건 바로 다리 통증. 그런데 참기 힘들 만큼의 통증이 4개월 전부터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는데요. 췌장기를 달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살이 찌기 시작해요. 먼저 살부터 찌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석 달째 돼가는 것 같은데 살이 15kg가 늘었어요. 저는 살이 찌는 게 그렇게 싫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63kg 나갔었는데 그때는 일어서서 다니는 것조차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허벅지에서 발끝까지 너무 통증이 심해서 털 두드려야 되고 아이들한테 주물러라고 해야 되고 아니면 제가 또 바닥에다 다리를 막 때려야 돼요. 그래야 좀 시원했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일주일 입원해서 인공췌장기 달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허벅지 쪽이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왜 이게 허벅지가 안 아프지? 이거 허벅지가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전혀 통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날 한 열흘 정도 됐는데 병원 침대에서 TV를 볼 때 안 보여서 앞에 가서 찡그리고 봤어요. 글자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열흘 정도 지나서 TV를 보는데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 느낌이 들고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신기하다. 눈이 보인다.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그 TV 보는데도 기분이 좋고 그렇게 짜증나던 그러한 내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가시고 눈도 밝아오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고 삶이 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췌장기가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특히 당뇨 환자들에게는 정말 필수품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없었으면 저는 아마 또 제가 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혈당 수치도 안정을 찾고 시력이며 통증까지 언제 아팠냐는 듯 좋아졌다는 송혜복 씨. 그에게 이런 놀라운 경험을 안겨준 건 인공췌장기 치료 때문이었는데요. 몸의 변화도 변하지만 그에게 가장 반가운 변화는 다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긴 거랍니다. 다시 찾은 소중한 건강. 송혜복 씨는 하루하루가 더없이 감사하다는데요. 그 하루를 더 값지게 보내기 위해 그는 오늘도 분주합니다. 제가 18년 동안 겪어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사람이 늘 지쳐있고 피곤해하고 대부분 당뇨 환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건 당뇨는 심각한 병입니다. 예, 내 삶을 파괴시켜요. 왜? 의욕 자체가 없어지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요. 그런데 지금 췌장기를 달고 나서 너무너무너무 좋아져서 저는 첫째는 이제 첫째도 건강관리, 두 번째도 이 당관리 잘해서 앞으로 목회 사역에 더 힘쓰고 하여튼 즐거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제 꿈입니다.